이 집에 하나 때문에 18년 된 우정을 쉽게 버린 건 너야. 너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이래? 얘기해봐. 네가 언제는 뭐 뭐 다 말하긴 했어? 그럼 다 말할게. 어? 너도 솔직하게 말해. 야 김혜인, 여자인 거 확실하댔지? 우리 아빠가 아무나를 은폐해줄 사람은 절대 못 되거든.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파워 있는 집안이어야겠지. 너 설마 설마 내가 걔 죽였다고 생각해? 야! 항상 싫어했잖아! 죽어서 잘 됐다고 했으니까! 야! 가난한 게 너한테 그렇게 죽을 죄야? 맨날 애들이나 괴롭히고! 그거야! 네가 멍청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놀아나니까! 야 진짜 니네 왜 이래? 자, 날 가자. 김혜인이 가난한 게 죄가 아니라고 치자. 근데 가난을 핑계로 나한테 돈을 뜯어가려고 한 건? 그것도 죄가 아니야? 뭐라고? 제발 놔! 나만 그런 줄 알아? 저 새끼도 협박당했어. 왜냐고? 김혜인이랑 네 남친이랑 잤거든. 야!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이게 진짜 돌았나? 뭐 하자는 거야? 야 어디 가? 야 백재야! 야 어디 가냐고! 야 백재야! 야 백재야! 내가 말한 부탁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.